대청호 추동 가래울 마을 앞에 있는 추동 습지라고요. 여기가 원래 물이 좀 많이 빠지면은 갈대하고 억새가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지금 대청호 수위가 너무 높아서 많이 잠겨 있어요. 나무 데크도 잘돼 있고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갈대하고 억새 차이는, 일단 억새는 한 군데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피어나고요. 갈대는 여러 갈래로다가 막돼 있어요. 주로 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거는 억새고, 물가에 많이 사는 거는 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억새고요. 갈대는 별로 안 보여요. 나무 데크가 끝나면은 이쪽 전망 좋은 곳이라는 데로다가 갈수 있는데요. 이쪽이 일출도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슬픈 연가 촬영지라는 길이 나오는데요. 요새 물이 많아서 길이 거의 잠겨 있더라고요. 저쪽에 또 새로 나무 데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청호 500리길 4구간에 해당합니다. 벤치가 하나 놓여져 있네요. 저쪽에서 해가 뜨고요. 아침에 운 좋으면 물한 개도 쫙 피고 반영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정표가 물에 잠길 정도로 지금 대청호에 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